지난번에는 구원의 마지막 과정인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육신이 죽을 때에 영화되고 우리의 육신은 부활할 때에 영화됩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몸은 언제 부활하게 되는가? 성경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여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모든 죽었던 육체가 다시 살아나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주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예언이 신약 성경에만 318회나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25장 전체는 예수님 자신이 재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기록되어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틀림없는 사실이며 재림과 함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것이며 또한 세상의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의 특징은 어떤 것인가? 첫째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라고 하였습니다. 주님은 각 사람이 볼 수 있는 몸으로 오실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도 보면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유대 땅 베들레헴에 아기 예수님으로 조용히 오셨지만은 다시 오실 때에는 만왕의 왕으로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시고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오실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갑자기 오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리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43절에 보면 밤에 도둑같이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몸으로 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였습니다. 이 재림 교리는 우리 신자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며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환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큰 힘과 격려가 되는 교리인 것입니다. 다음에는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는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죽었던 몸이 부활하여서 주님 앞에서 마지막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지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불신자들은 불못 곧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지옥을 가리켜서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하였고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이라고 하였고 어두운 곳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마지막 심판은 구원받을 자들과 멸망할 자들의 운명을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지은 죄를 따라서 자기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신자들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은 죄에 대한 심판은 받지 않고 다만 상급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피로서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똑같은 지위에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것처럼 신자들도 자기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이맘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이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재림하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것이니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있으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의 경고를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이 마지막 구원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준비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 세상은 더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빠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며 악한 세상이며 장차 멸망할 세상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은 첫째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2절 3절에 보면은 장차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와 같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였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쏟아지는 환상 가운데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우리 신자들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도덕적으로 성결한 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사람들이 입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즉 사람이 죽을 때에는 이 세상에 쌓아둔 재물은 하나도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이 세상에 재물을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도 재물을 더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재물이 필요한 것이지만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였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옛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천사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했는데 롯의 촌은 두꺼운 재물이 생각났던지 뒤를 돌아본 거로 소돔 기둥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세상의 애착심을 가지지 말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세상을 나그네와 같이 살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으시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 땅에서 애국인과 나그네로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것이며 영원한 하늘 나라를 본 고향으로 알고 그 나라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와 전도에 힘쓰며
그리고 어떤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종말을 바라보면서 사는 성도들을 향하여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단 죄를 덮느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노아 시대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였지만은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주님의 심판날은 도적같이 예상하지 아니한 때에 갑자기 올 것이다. 그 날에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이 땅의 모든 물질들과 인간이 쌓아놓은 모든 것들은 뜨거운 불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새롭게 하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며 주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심수다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세상은 잠깐이지만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는 영원한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성결의 생활에 힘쓰고 많은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기쁨으로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이 세상에서는 곳곳에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은 여러 가지 환난과 박해를 더욱 많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차노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길이 차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게 하라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주님의 재림과 영화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이 될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제가 찬송가 180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희들에게
마지막 때를 당하여서 믿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어 재림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몸이 죽은 후에 다시 살 줄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지막 심판을 또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주님처럼 영화롭게 될 줄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우리는 알 수 없사오니 항상 깨어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성결한 생활을 하며 주님 오실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